지금 8시 10분이고 한숨도 못 잤어. 한숨도 못 잤어. 아, 밤새도록 깨. 쓸데없는 얘기만 해. 이게 좀 잘하네. 이거 It's amazing. 이거 되게 깨졌어 여기. 어저께 나와가지고 계란하고 술하고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걔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하면 계속 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면은 좋긴 좋은데 춥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침 먹고 한 시간 정도 자야지. 한숨 못 잤어. 계란에다가 그 파우더 믹스하고 저 뭐라 그러지? 미숫가루하고 그 파우더 믹스하고 해서 먹으면서 계란 만드니까는 딱 좋네. 빵 같아. 빵 딱 좋아. 빵 같아. 빵 그렇게 먹어야 돼. 문에서 생각보다 찬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집에 나온 것 같아. 저런 거 가지고 막 앞에 세워놓고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이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는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 성격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싸우기 싫고 말하면은 뭐 칼부림 날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떠나간다고 그냥. 그 중이 잘 싫으면 떠난다. 뭐 그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항상 좋다고. 안 보이는 게 좋아. 안 보이는 게 조용하면 착한 사람이고 시끄러우면 나쁜 사람이라고. 잠을 하나도 못 잤네. 그 잠 자는 것도 홀리스피를 컨트롤하는 거야. 그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을 한 20% 자는 거야. 20%. 그러니까 어떻게 I know I'm fully aware. 내 자.
술 한 덩어리 좋지 한 덩어리 거기 이게 싸가지고 거기 되게 되게 참 되게 열심히 거기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복숭아 티 산 거 그 맛이 괜찮네. 근데 괜찮 어프가 괜찮을 수밖에 없지. 저 오렌지 주스도 7%밖에 안 들어가거든. 저것도 20% 10배로 하면은 뭐 얼마? 7배라 그랬으니까는 3%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에서 그리고 난 단 거 안 좋아하거든. 단 것도 안 좋아하고 짜고 맵고 내 음식 하는 스타일 보니까는 되게 싱겁게 먹어. 되게 싱겁게 먹어. 물통 잘 썼나 이거 물통 이거 지금 2년째 쓰는 거야 이거 한 달에 만 원에서 15,000원 내고 물 사다 먹었잖아. 덤이야 덤. 아 잠을 못 자가지고 허리가 좀 잘 안 좋네. 돈을 받고 나서 뭐 6개월가냐 뭐 1년가냐 다음에 아니면 퍼프하든지 뭐 그거지 뭐. 근데 뭐 마지막 리퀘스트는 들어주는데 뭐 내 손에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지. 그지? 손에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지. 아침 간단하게 아침 그게 좋아. 그게 빵 그러니까 그 계란에다가 믹서지 부어있고 그 뭐라 하지 그거 이거 브라운 그거 집어있고 해서 먹으니까 건강하지 몸이 좋잖아. 그거 먹으면 딱 되는 것 같더라고. 계란 하나 먹는 거는 툴툴 열어. 계란 세 개씩 먹어야 돼, 세 개씩. 계란 세 개씩 먹으면은 뭐 감당 못 해. 계란 세 개씩 매번 계란 사러 왔다 갔다 해야 돼. 진짜 계란 먹고 싶으면 아침에 세 개 먹고 저녁 때 세 개 먹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래. 건강하게 먹어가지고 막 약간 그냥 혼자 사니까 혼자서 사는 사람들은 나가서 사는 게 좋다 이거지. 근데 뭐 가족들 있고 애인 있고 막 여자친구랑 살고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지. 그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은 나눠 먹는 거야, 그지? 나눠 먹으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지? 나는 혼자 사는데 뭐, 혼자서 뭐 요리해 먹고 그러면 쓸리한 거야, 쓸리. 아이씨. 잠을 한 번 못 자니까 허리가 안 좋네. 아. 그 전기 자전거 2월 달이면 이제 4년 된다. 4년. 와, 잘 썼다 진짜. 와, 잘 썼다. 그 옛날에 뷔페 음식 맨날 먹으러 갈 때 술 두 잔 먹고 갔잖아. 그래서 한 5번?
여섯 번 정도 넘어진 거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피도 나고 망가지고 그 배스켓 망가지고 그랬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이제 안 넘어지고 되게 잘 샀어 어저께도 거기 가가지고 피쉬 샀거든 피쉬 이게 내 생각에 1kg인 것 같아, 1kg. 1kg 될 거라고. 1kg 될 거라고. 근데 이게 3,000원이고 2,500원이야. 그지? 1kg 될 거라고. 될 거라고. 근데 그럼 이거 얼마? 이거 5,000원 먹은 거야. 쿠팡이랑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팡이랑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데는 못 가 거기는 바보들 가는데 바보들 가격도 안 적어놓고 보통 1,000원, 2,000원 비싸 막 물도 막 물 500원이잖아 500원 편의점 가면은 1,000원인가? 그거 막 2,000원에 팔아고 씨발 잘 샀어 이거 잘 샀어 이것도 잘 샀어 이거 옛날에 이거 레모네이드 찾았는데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 이거 괜찮아 이거 맛이 좋아. 근데 여기 얘기한 대로 6배였거든. 근데 6배 많어. 나는 한 3배만 해도 약간 달게 먹으면 돼. 약간 달게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12개 나올 거라고. 12개 나오면은 이거 하나에 약간 그러니까 병값하고 물값 내는 거야. 그지? 이거는 병값하고 물이 안 들어가니까는 5,000원에 팔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12개면은 병값 내야 되지, 물값 내야 되지, 뭐 자리값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이게 딱 맞는 거야. 이게 거진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는 더 약하게 먹어도 되거든. 괜찮아 이거. 옛날에 레모네이드만 찾아가지고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지 뭐 이거 저거 한지 마시면은 아직까지 여기 두 개가 남았는데. 저건 이제 여기다가 타 먹어야지 여기다가 소주를 못 먹어 맛이 없어가지고 난 술 안 좋아한다니까는 술 안 좋아해 떨 좋아해 떨 천천히 타야 돼 천천히 전기자전거 천천히 타야 돼 아, 스피드를 지금 스피드가 24km인가 맞췄는데 반으로 줄여야 돼 반으로. 그러니까 안 넘어질 정도로 타고 다니는데, 그지? 근데 저기 20km인데 20km도 타다가 넘어지면 다쳐, 그리고 망가져. 근데 막 이렇게 반으로 줄이면은 안 다쳐 영어도 속도가 문제 속도 뭐 전기자전거 타고 얼마나 빨리 가려고 그래 뭐 여기서 뭐 10km에 가나 10마일에 가나 20마일에 가나 뭐 5분 일찍 도착하는 거야 3분 일찍 도착하는 거야 잠을 하나 못했어 된장하고 저 빵 만들어서 먹고 그 뭐, 계란빵이라고 해요 계란빵 썸띵 내가 만들어낸 에그브레드 계란빵 내가 만들었어 계란빵 이거 계란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거 믹서 부침개 믹서 있지? 부침개 믹서 집어요. 응? 부침개 믹서 집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 집어요.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이거 집어요. 이거. 옥식 이거 집어요. 이거 집으면 딱 좋더라고. 빵 같기도 하고 계란 같기도 하고 딱 좋더라고. 에그 브레드. 그 밥하고 반찬 두세 개하고 뭐 그냥 그거 먹으면 나오지. 그렇게 해서 10년을 먹을 수 있겠다. 10년을. 근데 막 여자친구 있고 막 그러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자친구 있고만 먹는 재미로 사는 건데. 나는 근데 먹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뭐 돈 받으면은 뭐 택시 타고 부산에 가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 들어오던지 아니면은 뭐 텐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텐트 하나 있으면 자든지 하고 걔는 백팩에 들고 다니고. 아 그것도 고생이야. 아유 밥 먹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야지 그냥. 고생 한 손잡이면 고생이야. 나는 많이 안 먹어. 많이 집에서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쿠팡에서 시켜 먹어도 돼 그냥. 배민을 시켜 먹어도 돼. 많이 안 그러니까 한 끼 시켜가지고 두 먹는다니까는. 아씨. 조금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 170, 180 나가고 내 프레임이 큰데 내 생각에 내 배는 안 큰 것 같아. 배는 안 큰 것 같아. 막 많이 먹고 싶어. 많이 먹으면 막 하루 종일 배부르고 그 다음날도 배불러. 삼다수 이거 지금 몇 년을 먹었는데 레모네이드 살라래. 레모네이드를 밖에 별 좋은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찾다가 이거 뭐야 이거 있네 해가지고 봤는데 저 있더라고. 괜찮아. 그 정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자고.